대학생의 트래블러스 카드 이용 칸이에요. 오 마이 갓. 오늘은 피곤한 월요일이에요. 과제와 팀플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은 카페인 없이 월요일을 버틸 수가 없어요. 대학생은 월요병을 이겨내기 위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기로 했어요. 헐. 트래블러스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된대요. 땡 잡았어요.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날씨가 완전 끝내줘요. 대학생은 친구들과 한강에 가기로 했어요. 얼마 전 차를 뽑은 친구가 한강까지 태워준대요. 아싸라비야. 편하게 갈 수 있겠어요. 친구 차를 타고 편하게 온 대학생은 친구들과 피크닉을 즐겨요. 한강이 잘 보이는 자리라 마음에 쏙 들어요. 친구가 사온 빵을 먹으며 신나게 수다를 떨어요. 어느덧 집에 갈 시간이에요. 친구가 차를 태워줬으니 대학생은 주차비를 계산하기로 해요. 트래블러스 카드로 할인가에 결제했어요. 친구들이 카드를 신기해요. 트래블러스 카드를 쓰지 않아서 주차장 할인이 되는 것도 몰랐나 봐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대학생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사진을 찍으며 데이트를 즐겨요. 앗! 여자친구가 갑자기 배가 고프대요. 하지만 문제 없어요. 대학생은 그럴 줄 알고 맛집을 미리 찾아놨어요. 식당으로 들어가 메뉴를 골라요. 대학생은 내가 살 테니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라며 허세를 부려보아요. 계산 타이밍이 오자 대학생은 자신있게 카드를 내밀어요. 트래블러스 카드의 할인 혜택 덕분에 망설임이 없어요.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여자친구가 먹어보더니 맛있다며 칭찬일색이에요. 아싸! 성공이에요. 트래블러스 카드로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점수도 딸 수 있었어요. 오늘은 영광이 있는 목요일이에요. 대학생은 벌써부터 피곤해져요. 영광이 있는 날이면 밥도 못 먹고 수업을 들어야 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대학생은 이런 자신이 불쌍해져요. 아싸라비야. 이게 웬 떡. 교수님이 수업을 15분이나 일찍 끝내주셨어요. 빵 먹을 시간 정도는 있겠어요. 대학생은 얼른 친구들과 빵집으로 달려가요. 배고픈 대학생과 친구들은 빵을 신중하게 골라요. 맛있는 게 많아서 고르기 힘들어요. 대학생이 한 번에 결제하기로 했어요. 트래블러스 카드로 한꺼번에 계산하면 할인이 가능하거든요.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대학생이 본가로 가는 날이에요. 가난한 자취생인 대학생은 교통비도 아까워요. 기차 가격과 통장 잔고를 확인한 대학생은 한숨이 절로 나와요. 아 맞다. 대학생에겐 트래블러스 카드가 있으니 다행이에요. 코레일 앱 결제를 하면 할인이 가능한 카드거든요. 트래블러스 카드로 대학생은 지갑을 지킬 수 있었어요. 토요일, 드디어 주말이에요. 대학생은 주말에 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행 가방을 확인하던 대학생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오 마이 갓.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더니 환전을 깜빡했어요. 이때 지갑에 있던 트래블러스 카드가 떠올랐어요. 이 카드로 외화머니 충전이 가능하니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대학생은 환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항에 도착했어요. 대학생은 트래블러스 카드와 함께 태국으로 무사히 떠날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태국에서 보내는 일요일이에요. 대학생은 트래블러스 카드로 팟타이를 배터지게 먹었어요. 이제 한동안 팟타이는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해외 가맹점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결제까지 끝냈어요. 트래블러스 카드 덕분에 대학생은 알찬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어요.